네, 안녕하세요. 조옥성 박사TV입니다. 방송에 앞서 여러분 구독, 좋아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코로나 줄이는법, 예, 코로나 델타 바이러스 불로 죽이고 여러분 물로 죽여서 태워서 흘러보내버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불은 여러분 반딧불이죠. 반딧불. 반딧불은 예, 코로나 바이러스를 죽이는 법입니다. 그리고 저 오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주사 맞은 날인데요. 무서워요. 안 될 때 이 불로 횃불로 무서워요. 제가 이거 불을 입에 먹고 뿜는 것을 해야 되는데요.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꼭 이것은 무섭습니다. 예, 무서워요. 예, 절대 불장난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야, 오늘 제가 또 오늘은 이렇게 제자가 사진을 찍고 이렇게 영상을 찍어주기 좋습니다. 섬선 대표님, 제가 사무실 이용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운다고 이렇게 이사에 오겠습니까? 여러분 옛사랑이 오리오마는 눈물로 달래보는 그 슬픈 이바 빛을 살다 보면 그 누가 울어주나 이 바람 소리. 우리 협회의 방결한 가수님, 이민아 가수님, 황초로 가수님, 정혜준 가수님, 제가 이렇게 노래를 음칩니다. 그래서 지금 노래를 못하니까 제가 기타를 배우고 있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델타 바이러스 미치겠지요. 우리가 운다고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겠소. 운다고 여러분 애사랑이 오겠소. 예, 눈물로 달래봤자 여러분 구슬픈 이 밤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고요히 창을 열고 여러분 별빛을 봐도 그 누가 여러분 불어주겠어요, 울어주겠어요, 힙합을 이렇게 해주겠어요. 차라리 잊읍시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열심히 배우고 건강하여 여러분 서로 돕고 믿는 밝고 명랑한 사회를 여러분 만들어 봅시다. 저번에 자신감이 생긴다 해서 어떤 목사님하고 한 두 분이 전화 왔어요. 정치 연설 좀 할 수 있냐 그래서 제가 정치 연설 대통령 수상자들보다 잘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보래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지금 한강이 흐르고 있잖아요. 한강. 코로나 바이러스를 한강에 그냥 묻혀서 보내야 돼요. 제가 살고 있는 여수입니다. 여수는 연등천이 있고 순천에는 동천이 있고 예, 전주 등등 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간단하게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치연설은 힘있게 해야 돼요. 예, 5000년 역사에 물줄기가 않고 굽이굽이 돌아 흐르는 한강은 분명 민족의 젖줄이요 생명입니다. 때문에 한강은 겉으로 보게 있는 평화로운 내물처럼 유유히 흘러가는 것 같지만 흐르는 강물 그 밑에는 수천 수만 년을 두고 내려온 민족의 혼이 여러분 끊임없이 용티를 마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중에서 판검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판검사하고 예를 들어서 서민들하고 붙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판검사를 잡아야 되잖아요. 검사들 무서워요. 저 대학 다닐 때 대모할 때 어때요? 막 사람을 때려잡잖아요. 그때만 해도 80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판검사들하고 붙을 때 어떻게 합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위대한 시민 여러분, 사람 때려잡는 특수공안검사대 여러분 열정과 청렴의 대회입니다. 여러분 열정과 여러분 청렴의 대회입니다. 이런 식으로 목소리를 크고 작고 굵고 작고 길게 합니다. 다음에 저한테 번호를 주시면은 제가 영상으로 이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목사 한 두세 분 정도 잘 모르시는데 교회 음악 그 네 개 강판대 평화를 어떻게 게임을 하냐 그랬어요. 제가 하는 법을 일주일 동안 배워서 게임입니다. 꼭 해봐야 돼요. GAME Give a Memorable Experience. 기쁨을 줘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남에게 기억에 남게. 그리고 한 번은 꼭 해봐야 돼요. 게임은요.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가끔 목사님한테 내게 강간태 평화에서 강간태이 몇 번 나올 거라면 몰라요. 여섯 번 나와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건 레크리에이션이요. 재창조, 리크리에이션.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강 같은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하면서 또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하는 거예요. A팀은, B팀은 반대로 여섯 번 하는 거예요. 내게 강 같은 강 같은 강 같은 강 같은 강 같은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강 같은 강 같은 강 같은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강 같은 강 같은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하면서 세 번, 두 번, 한 번. 그래서 A팀, B팀 경쟁을 시키잖아요. 교회가 열기가 들썩들썩 올라옵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옛날 목사님들이 그대로 하는 방법을 하시면은요 교회가 붕이 안 일어나요. 제가 옛날에 교회 한 4, 50년 다닐 때 기타 치고 우리 친구는 저는 노래를 부르면서 레크리에이션 음악을 제가 전공을 막 해봤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전도사님들이 저하고 친구 한눈날에 간 친구를 교회를 못 오게 합니다. 예, 여러분 바뀌어야 됩니다. 예, 애티튜드 태도의 변화죠. 우리는 바퀴벌레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예, 적응해서 이 세상 있잖아요. 공룡 노 안 됩니다. 그리고 노래가 가그라 삼팔사부터 힘으로 먹구름까지 많잖아요. 예, 음반에 등록된 것만 해도 막 10만 곡 그래요. 요즘에는 뭐 300만, 500만 줘야 된답니다. 그런 노래를 통해서 노래를 어떻게 만드는가, 작사 작곡들 노래를 통해서 혼이 들어와 있어요. 이런 걸 전파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같은 비가 오는 날은 시골에 가면은 대문을 열면 삐그득 치그득 하잖아요. 만들면 돼요. 예를 들어서 대문이다. 삐그득 삐그득 쫙쫙 치그득 치그득 쫙쫙 하면서 노래를 맞춰서 오동추이야 달이 밝아 오동동이야 오동도 술타령이 이렇게 오동동이 하면서 아니요 아니요 구준비에 오는 반 여러분 낙수물 소리 있잖아요. 그러면 또 문을 또 열어요. 그러면 열고 쫙 닫고 쫙 열고 닫고 쫙쫙 예. 소쪽궁 소쪽궁 이런 식으로 노래를 가르치는 강사님 있잖아요. 강사가 되기 위해서는 스팟 기법 3초 안에 상대방을 저항하게 됩니다. 옛날에 40년 전에는 3분 안에 잡으라는데 안 그래요. 3초 안에 제가 불꽃잠이 보였잖아요. 예. 강사는 상대방을 사로잡아야 돼요. 그리고 유치원은 집중력이 7초입니다. 애드립, 애드립이에요. 자자자자 이런 거. 책을 많이 읽고 애드립을 구사하면서 여러분 노래를 통해서 행복한 세상을 만드십시오. 여러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 좋아요를 눌러야 됩니다. 좋아요, 구독. 예,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 들어오신 분들 마음이 갈기가 찢어져요. 예, 구독, 좋아요. 여러분 9월 한 14일 정도 화요일, 목요일을 화목한 세상. 뻔뻔한 세상을 만듭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배우고 건강하여 서로 돕고 믿는 밝고 명랑한 여러분 민주시민사회를 만드는데 여러분 앞장서시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